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하이오 스타입니다. 네, 바탕색은 상가 2분의 1로 다섯 장 준비를 합니다. 하나가 좀 진한데요. 요거는 가운데 들어갈 것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아래는 이제 별 만들 건데 별은 4와 4분의 1을 분홍색 한 장 그리고 파란색 두 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박아보는데요. 파랑과 분홍을 겉과 겉이 맞대게 놓고요.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4분의 1인치 떨어져서 양쪽에 박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박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혔고요. 아까 그은 선을 잘라주면은 이제 삼각형 두 개가 합체된 네모가 정사각형이 나오겠습니다. 커팅하시고요. 네, 박은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네, 모양을 한번 확인하면 분홍과 파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밀어 누를 때는 진한 색 쪽으로 시접이 가도록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삼각형을 잘라줘야지 이따가 여러 겹이 만날 때 문제가 없이 잘 박힙니다. 간단한 차이지만 결과물은 아주 다르지요. 이제 분홍과 파랑이 되었고요.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분홍과 하양으로 바탕색 하양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4와 4분의 1인치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얀 걸 좀 크게 잘라놔 가지고 좀 손을 보고 있습니다. 4와 4분의 1입니다. 대각선 라인을 그려주고요. 양쪽에 4분의 1인치씩 떨어져서 바꿔옵니다. 네, 되었고요. 이제 그려진 선을 잘라주면은 역시 파랑과 하양 붙어있는 그런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끝에를 조금 잘라내고 있습니다. 눌러서 다려주고요. 그러면 분홍과 하양 이것이 만나서 다시 삼각형 4개가 되게 되도록 합니다. 자, 분홍이 이쪽으로 가고 하양은 반대편으로 가도록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직각 방향으로 대각선을 한번 또 그립니다. 네, 이렇게 대각선 그린 후에 박을 쪽에는 대각선 양쪽으로 또 4분의 1치 떨어져서 두 번 박습니다. 네, 잘 박혔으면은 가운데 그려진 선을 잘라서 네, 사각형을 완성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개의 세모가 붙어 있는 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하면은 오하이오 스타에 있는 네 개의
날개가 다 완성이 되겠죠. 아까식으로 분홍과 하양이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놓고 대각선 그려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야지 이따가 그 삼각형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대각선 라인을 그리고 4분의 1씩 떨어져서 양쪽을 바꿔오겠습니다. 그럼 박은 두선 가운데 있는 선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날개 4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배치를 해보도록 합니다. 분홍이 중앙을 바라보도록 놓고요. 그다음에 아까 잘라놓은 바탕색들을 남은 공간에 놓으면은 이 배치가 완성이 됩니다. 쉽게 되죠, 아주. 삼각형 4개를 일일이 자르고 붙이려면 힘든데요. 이대로 해서 박아줍니다. 3개씩, 3개씩 해서 박아서 9개의 블럭이 다 붙으면은 오하이어 스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 되었고요. 두 번째 줄 바꿔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줄. 다음에 이제 합치합니다. 만나는 시접은 반대 방향이 가도록 이렇게 눌러주는데요. 조금 두껍습니다. 거기에 여러 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부분 박으실 때는 송곳으로 눌러가면서 두꺼운 부분을 얇게 만들어 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가죽을 박는데 가죽도 여러 개 만나면은 망치로 두들겨서 얇게 해서 박습니다. 이것도 좀 같은 것 같아요. 송곳으로 눌러서 매끈하게 박히도록 합니다. 많이 만나는 부분에 그거 좀 우유히해서 박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블럭 오하이오 스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 예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